38주년 5.18 기념식을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5.18 국립묘지에는 민주 열사를 기리기 위한 참배객들이 줄을 이었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국립 5.18 묘지를 찾은 중학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재단에 헌화를 한 뒤 묵념에 나섰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해들은 5.18의 참상은 국립묘지를 찾고 나서야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얘기하시기에는 그때 당시 두렵고 무섭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직접 느껴보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고. 5.18 해설사의 말에 귀를 세운 초등학생들도 희생자들이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참뜻을 알게 됐습니다.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그거를 움직였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 다 이게 누구나 이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누구나 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거 알게 됐었어요. 5.18을 입에 담기도 어려웠던 예전과 달리 역사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참배객들은 마음 한켠에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내일 모레면 5.18 또 기념 행사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랬던 민주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마음이 너무 짠해서 편파, 좀 편모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많이 그래도 돌아선 것 같아요. 5월 들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이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 민주열사를 기리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5.18 당시 군부의 강경 진압을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